보통은 생각을 없애는 게 명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명상은 사실은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명상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알게 돼요.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는 차한 잔을 하고 수련을 합니다. 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차만큼 차를 따르는, 차를 또 만지는 행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깊어지고 느려지는 그런 행위들을 굉장히 애정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삶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에게 주문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차는. 명상 공간으로 운영을 한 것은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했고요.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걷기 명상, 차 명상, 이런 명상법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제 하는 명상법이 있고, 밤에는 이제 각자의 매트를 가져와서 별을 조금 보면서 하는 이제 별밤 명상 프로그램도 있고, 제가 가진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꺼내서 여러 가지로 좀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차와 고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책과 고요라는 프로그램으로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님이 계시면 이제 이곳에서 북토크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유 타로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타로를 통해서도 저는 마음 챙김이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요의 타로는 그냥 목적지를 향한 타로가 아니라 치유를 위한 타로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그 독립서점을 운영을 하면서도 1인 출판사, 고요라는 1인 출판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요의 고유성은 지속, 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의 이름도 고요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면서도 거기서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저는 고요에 조금 중점을 뒀고, 저 혼자만의 또 에너지가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의 에너지로 다 같이 채워진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공간의 방명록이에요. 독립서점을 운영을 하다가 몸이 좀안 좋아서 이제 운영을 조금 중단을 하고 명상을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접하게 됐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또 많이 받았었어요. 체득한 바가 있으니까 명상의 본질, 역사를 조금 분명하게 제가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명상 관련한 대학원을 이제 찾아서 가게 됐고 그분들을 통해 받은 사랑을 또다시 그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게 정말 아름다운 회향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싱잉볼은 우리 몸이나 마음속에 안 좋았던 부분들을 뚫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어서 명상을 위한 소통의 도구라고 이제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특히 코로나 상황 또 여러 가지 그 우울의 시대에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치유 방법을 찾거나 힐링 시간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알고 어르고 달래는 게 저는 명상이라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천천히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한 시간 동안 여기서 조금 이제 수련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이런 자세를 취하고 합니다. 마음을 계속 쉬었다가 생각날 때만 들여다본다면 계속해서 내 마음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데 계속해서 그 들여다보기만 해도 그 지속적인 그 마음 운동만 해도 내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런 때가 오거든요. 삶을 여행이라고 한다면 그 길에서 얼마든지 길을 잃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생겼을 때 그때 그런 분들이 이 고요를 생각할 때 아, 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었지.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거기 있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저는 그런 존재만으로도 남아도 행복할 것 같거든요.